대구 북구의회가 22일부터 북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. 첫날 혁신전략실 감사에서는 대구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북구청의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.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북구청 혁신전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. 최우영 의원은 기초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구시의 행정에 북구청이 제대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. 한 예로 달성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2031년까지 현 위치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대구시는 느닷없이 도매시장 옆 화물터미널 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. 7년 말에 하반기 이전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. 예. 이러면 지금 유휴부지 5,000평의 메천시장은 내년 이후에는 주차장으로든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수 없겠죠. 공사장이 되니까. 그럴 겁니다. 그런데 예. 이러한 상황이 대구시에서 진행되어 가는데 북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 대구시에서는 마음대로 발표하고. 의원님이 생각하실 만큼 그렇게 뭐 지금 저희들 일이 뭔가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발표하는 게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많습니다.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상 막 언론을 통해 가지고 너무 기술센터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지. 사실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뭐 공문을 보내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. 북구청의 청년 정책 예산을 두고는 허울만 좋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실제로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배정된 예산 102억 원 가운데 대부분은 관련 시설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것이고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14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풍성해서 구청 사업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다.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라는 겁니다. 왜 청년들이 우리 빠져나갈까? 그 이유는 딱 제가 판단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. 일자리가 문화입니다. 그럼 그 일자리와 문화가 우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기초지자체에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? 별로 없다는 겁니다. 결국 청년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일자리 사업과 주거안정 사업을 연계하는 등 개별 사업들을 잘 조합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.